메이크업을 잘 먹게 속 건조를 많이 잡았어요. 안색이 더 밝아 보이는? 진짜 잘 맞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빙빙입니다. 저는 빙글이에요. 안녕. 오늘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짜잔, 저의 첫 공병 리뷰 영상을 오늘 준비해봤어요. 제품들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공병이 그렇게 자주 많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정말 잘 썼던 제품들이랑 또 쓰긴 썼는데 사실 난 잘 모르겠다 싶은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제품, 땡큐 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수분감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약간 미끈한 질감의 세럼이에요. 제가 한때 피부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서 기초를 어떻게 해도 그 메이크업이 잘 안 먹었을 때 얘를 바르면 피부가 좀 쫀쫀해져서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해줬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바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초까지는 제가 발랐었는데 요즘 바르기에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화해 앱에서 봤더니 주의 성분이 있었는데 바르기에 괜찮냐, 자극이 없었냐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크게 때문에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은 요 제품. 요거는 뭐라고 안 써져 있긴 한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는 완전 공병이에요. 저는 이걸로 속 건조를 많이 잡았어요. 이것도 7월 초까지는 그래도 발랐었는데 요즘 날씨에는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더운 여름 날씨 빼고 봄, 가을, 겨울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피부를 좀 튼튼하게 가꿔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에센스예요. 속 건조도 싹 잡아주고 특히나 피부에 이렇게 스며드는 흡수율이 좋고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짜자잔.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쯤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앰플앤 VC샷 산소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특히 여기 헤어라인 있죠? 여기 이마에 좁쌀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피부 결이 오돌도돌해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얘를 사용했었어요. 원래 일제이제가 이렇게 붙어져서 나오는 일회용 필링 제품이거든요. 사용하는 장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이게 바르자마자 뜨끈해지는 온열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다른 큰 물리적인 자극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소필로 필링을 한 다음에 기초 케어할 때 앰플앤 VC샷 앰플 있죠? 그거를 가볍게 발라주니까 안색이 더 밝아 보이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혹시 VC샷 앰플이 있으시면 이거 사용하실 때 한번 같이 사용해보세요. 아쉬운 점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양이 너무 딱 맞다, 양을 조금만 더 늘려줘라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제품력 효과로만 봤을 때는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피지 분비와 함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여기 코 주변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블랙헤드 관리 제품이에요. 이것은 CNP 안티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입니다. 예전에는 코에 이렇게 붙였다가 촥 떼어내는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어마무시해가지고 좋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표정이 말해주고 있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더 심해지면서 모공도 더 도드라져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피지를 녹여서 불려서 면봉으로 닦아내서 제거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 떼어내는 애들보다 훨씬 더 자극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모공 관리라던가 피지 관리가 더 깔끔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제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용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서 저는 얘를 꾸준히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두통제거든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하프문 아이즈 핑크 프루티.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용가팩인데 이번에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나왔어요. 저는 주로 아침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밤새 쌓였던 피지들을 좀 제거해주고 바르면 시원하게 쿨링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모공 관리도 좀 해주고 피부 결을 좀 맨질맨질하게 가꿔주는, 그래서 기초 케어나 메이크업 제품을 더 쏙쏙 잘 먹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기존 제품은 이거 하나를 한 번에 다 쓰자니 너무 많고 또 뭐 두 번에 나눠 쓰자니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보관하면서 말라 삐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번거로웠는데 집에서 놔두고 쓰기에는 유튜브 타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홀리카홀리카 공병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먼저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99% 수딩젤. 요즘에 집에 있을 때는 알로에 수딩젤만 진짜 처발처발 온몸에 처발처발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여름에는 알로에 수딩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수딩젤은 금방 건조해지는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고 진정 효과도 좋고, 그래서 올 여름은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수딩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새 걸 하나 뜯었어요. 이런 알로에 수딩젤이 다양한 브랜드에 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알로에 수딩젤을 바르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간지럽고 부분 부분 좀 빨갛게 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라인은 진짜 잘 맞았어요. 그런 간지러움도 없고 눈에 띄는 부작용도 없고, 혹시나 저처럼 알로에 제품을 바르면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빨갛게 되고 그래서 알로에 제품을 못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라인을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워터톡 선스틱. 선스틱도 얼마 전에 다 썼어요. 뿌듯해. 선스틱 이렇게 다 쓴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선스틱 중에 이게 수분감이 정말 좋았고 특히 바디용으로 정말 좋았어요. 남자분들 선크림 이런 거 바르기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슥슥 바르면 되고 특히 바를 때 수분감, 쿨링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빠나 남동생, 오빠 선물을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군대 간 남동생이 이거 테스트를 해보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를 기부했거든요. 다음은 요 제품입니다. 요게 요즘 핫하더라고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는 큰 효과도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도 않았던 제품이에요. 주변에서 이거 써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했지만 저는 크게 공감하지 못했던, 그냥 집에 두고 쓰기에 무난무난했던 제품이었어요. 이게 뿌리다가 눈을 감고 뿌려도 약간 눈에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진짜 너무 아파요 눈이. 어성초 앰플? 헤이네이처 그 앰플이랑 요거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써보고 있긴 한데, 네, 써보고 효과가 좋다 싶으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클렌징 워터예요.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워터. 요즘에 한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땀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클렌징 워터로 피부 메이크업을 싹 한번 닦거든요. 예전에 써봤던 클렌징 워터 제품들은 닦아내면 마무리가 약간 끈적하게 남는 제품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거는 닦아내고 그런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세안이나 기초 케어를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으로 수분감이 살짝 남아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에 메이크업이나 기초 케어? 그런 영상 위주로만 찍다 보니까 이런 클렌징 제품 소개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고 잘 썼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뷰티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룸 스프레이예요. 쿠아르토 에스파시오 룸 스프레이 서울숲 향이에요. 친구랑 서울숲 구경 갔다가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구매했던 건데 언제 구매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긴 외투를 입고 추워하면서 갔다가 추워하면서 돌아온 기억이 나네요. 이게 잔향이 오래 유지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자기 전에 이불이나 그런 데 한번 칙 뿌리고 자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냥 숲에 들어온 듯한
그런 향이 나요. 되게 기분 좋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룸 스프레이입니다. 진짜 어지럽지도 않고 크게 거부감도 없는 향이어가지고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한 통 거뜬하게 비워냈던 트러블 진정용 앰플이에요. 누벨덤 아크엑스 앰플. 이거는 앰플이지만 되게 물 같은, 되게 묽은 제형이었어요.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어서 기초 첫 단계 바르고 흡수를 시켰거든요. 이거는 트러블이 간지러울 때 그 간지러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에요.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이거는 약간 도톰하게 막이 씌워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자기 전에 트러블 올라온 국소 부위에 좀 도톰하게 얹고 자면 오돌도돌하게 올라왔던 트러블들이 좀 사그라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차가 좀 있었던 게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좋다, 너무 효과 직방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나는 생각보다 좀 별로던데?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이게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갓 올라온 트러블은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사그라드는 효과가 직방이었거든요. 근데 올라온 지 한 2, 3일 정도 된 트러블에는 얘들을 발라도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효과는 정말 좋았던 제품들이어서 여러 통 비워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빈 상자이지만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슈레피 스킨케어 워터 탭. 이거는 세면대 필터예요. 세면대 필터 기능도 하면서 이게 자가 발전으로 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와서 손 씻으러 들어가면 육성으로 탄성을 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예쁘다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갈아 끼울 때 집에 원래 있던 거를 뺐더니 거기에 철가루랑 플라스틱이랑 되게 알 수 없는 되게 많은 찌끄레기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처음 진짜 토할 뻔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원래 쇠 냄새랑 약간 잔류 염소 냄새? 염소 냄새가 되게 심했는데 이거 갈아 끼우고 나서는 쇠 냄새랑 잔류 염소 냄새가 사라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해외여행 가면은 물 안 맞아서 피부 막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물 안 맞으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트러블이 폭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세면대 그거랑 필터랑 그리고 스패너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어서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첫 공병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개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되게 많네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